구렁이의 반지. 첫 턴에서 루가 빠방하겠네요. 독을 좀 빨리 찾는 게 좋겠는데. 구르기 영원한 고통 칼질. 대게 카드가 많이 있으니까 프리즘도 괜찮을라. 탈출구 내장 해체, 귀를 찢는 비명. 내장 해체 괜찮은 전략이 있어가지고 내장 해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탈출구가 제일 좋긴 하겠지. 내장 해체 코스트 낮춘 다음에 연사 내장 해체 이렇게 하면은 공중제비 고개 제비. 엘리트 못 가겠는데. 잘못 눌렀다. 타격감 보수 표창이다. 전지는 카드 하나만 두 번 쓰는 이용. 연사한 다음에 공격 카드 선택하면은 네 번 쓰려나? 한번 해볼까요? 궁금하네. 각인 것인데 연사를 쓴 다음에 전지로 공격하드 쓴다는 것 같은데 근데 님 코스트 안 되네요. 코스트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. 강력해. 벌집 표창이 있어가지고 벌집 엄청 세지 않을까? 근데 지금 표창 볼 수 있는 카드가 없다. 아, 주변은 좀
연고 쓰고 싶다. 하하. 여사 벌집. 여사 내장의 채 들고 갈까? 여사 내장의 채가 더 세지 않아? 벌집 15딜. 지금 힘이 올라서 20딜인가? 이거 20딜. 이거는 27딜. 내장의 채 여사 갈기는 게 낫겠네. 증폭 괜찮. 와우. 표창이 해냈다. 작동. 형상. 증폭 작동. 증폭 작동하면은 내장에 채 쓰기 편하겠지? 증폭 형상도 엄청 세겠다. 불가침 6턴이면은 다 때려잡을 듯. 전지 형상도 되니까 이게 확실히 낫겠네. 그 앞이 호로록. 바로 형상부터 강화죠. 죽어. 그냥 형상 쓰고 조용히 잡을 거야. 무슨 자신감이야, 스크. 왠지 될 것 같았어. 고기. 커피. 커피 땡긴다. 증폭 유독가스. 유독가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떡할까. 아, 무한의 겁날로 표창 보는 게 더 나은가? 아, 무검이 더 세긴 세겠다. 표창이 있어가지고. 나에겐 고기가 있다.
고기 딱 때리니까 뭐 상관이 없겠다. 꼼. 고맙진. 님들은 혹시 곰도 없습니까? 20장 중에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해 가져갑니다. 전략가. 킹황독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? 이야기는 영웅이 되기를 열망하는 벌레를 조종하는 10대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. 능력의 독창적 사용, 전투 전략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. 뭐야? 도서관에서 뭘 본 거야? 어떤 패러디 같은데 못 알아보겠다. 도서관에서 라노벨 봤구만. 아, 잘못 봤다. 폭수인 줄. 아, 증폭전지 유령의 영상 했으면은. 아, 이거 10이 되나, 혹시? 아, 해봤어야 했는데. 개꿀잼 강 놓쳤네. 실험 궁금하니까 해보자. 근데 민첩 다 털리네. 그렇게 하면 이게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한. 두 번은 안되고 한 번은 된다.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동한다. 불가침구 턴이면 다 때려잡겠구만. 칼지가 미쳤어요. 힘 칼지. 일봐. 칼질을 찔렀다. 미라손. 미라손 진짜 개꿀인데. 아, 왜 저쪽으로 왔지? 잘못 온 것 같아. 신성 충매. 충매. 촉매. 촉매 마렵네. 신성사까? 신성사면은 제거를 못하네. 그래도 신성살래. 총매 샀으니까 유독가스도 사자. 미라손도 있는데.
탄성 탱글탱글하고 봐. 탱탱한 뱀식물. 흐릿합니다. 흐릿하면 쓰기 힘든 게 지금 유령의 영상이라. 으아. 어우 쎄. 고기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. 갓박집. 도박집 진짜 좋은데 지금? 보통 좋은 게 아닌데. 50골드. 이거 독 걸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 돌리는 게 낫겠다. 가자 복수 총매. 가지 말자. 좀 이따 가자. 아닌가, 바로 복수할까? 아, 바로 복수할 게 낫겠다. 형상 갖고 가는 누구냐? 가져와서 쓰진 못하겠네. 실제 폭발 불쾌. 아, 이거는 불쾌가 맞는 것 같은데. 갓갓독이 있어가지고 승낙업 초커도 괜찮아 보이고. 초커는 근데 너무 빨리 터지겠다. 되게 무한의 검열도 있는데 출혈라베나 성낙업 하면 되겠네. 출혈라베로 독 좀 찾아볼까? 독독독. 아이 뭐야, 대단원 나왔어. 아드레날린 신경독 개꿀. 진짜 개꿀. 도그 허니. 형상 써도 상관없어.
고개, 고개 필요 없는 대가인가? 대단한 세일한다. 그런 거 세일하지만 지금 저기 프리즘이 있네. 위풍가학 심호흡 비상단 축함기 대비 222 골드. 그레민 불? 차 세트? 차 세트 괜찮을 것 같은데? 이제 독수력이 뺄까? 근데 독수력이는 표창 볼 수 있고 인공물 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? 아까 병법서를 살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. 아무튼 신경독 총매 유령의 영상 이렇게 다 모여 있을 것 같으면은 필요 없지 않을까? 유독가스 하나 더 사도 될것 같기도 하고. 보스 까마귀네. 아, 보스 까마귀. 까마귀 어떻게 잡지? 쟤는 독 풀잖아. 그 핑핑이는 촉촉하게 만들면 어리석은 놈 턴 없이 넘길 수 있는데, 카카는 그게 안 되잖아. 미래의 예지 전지요? 재미 하나 더 놓자. 증폭은 좀 들고 있지. 폭주 아들. 폭주 증폭 할까? 네 개나 증폭 된다. 부턴 영체화인 건 좋은데 민첩이 3개씩 빠져. 해보진 않았지만 안 될 겁니다. 전략가 나왔네. 이럴 거였으면 아까 고개나 집어넣을 걸 그랬네. 지금이라도 전략가를 집을까? 아니야. 이랬는데 나중에 또 고개나 놔주고 살았는. 싱숭생숭하게 만들겠지. 연사 대단호. 예비.
어서오세요. 예비가 필요했나 근데. 얼헬. 전지신경독이라도 할까? 어서오세요. 폭주 총매가 끝. 딱딱 시권. 에, 뭔 놈의 시권이요? 비록성. 신성님? 6턴 동안 이면 잡지. 제발 폭주. 전지 어디다 쓰지? 전지 신경독? 폭주 전지 신경독. 벌집. 충매. 으악! 폭주 두 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뭐 잘못 계산했니? 대단원 두 번 썼는데 둘 다 1등이야. 아, 신경독에 생각을 잘못했네. 도발? 와, 세상에. 이러면 이제 저거는 필요 없다. 방어도는 필요 없다. 폭주 증폭. 신경도 아, 뭐가 개판이네. 뭐가 좀 많이 써진다. 탄성 브라스크 폭탄 초기장이지. 뭐가 좀 많이 써짐. 전지의 신경독. 신경독. 와우. 신경독 4번 들어가는 거야.
뭐가 막 많이 써져. 중독 포션 필요 없겠지. 눈깔 포션이 더 좋으니까. 형상으로 버티면 별 문제 없겠지. 폭불? 아니야, 폭불 써도 어차피 큰 카카는 2페이지까지 가면은 내가 민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잡는 게 맞다. 카카 깍치기 하자. 유독가스, 유령의 형상, 요것들은 저거랑 같이 쓰자. 증폭. 아이고, 증폭이랑 같이 쓸걸. 연사 재단 오네라. 심장은 잘 잡을 것 같네요. 처음에 있어가지고 이 페이지 뭐다 오냐? 드나스도 문제 없을 것 같아. 핑스런 폭주 전제해가지고 형상이랑 신경독이랑 이렇게 쓰면 되겠다. 저 대충들이 그린 듯한 카드는 이 게임 카드 보상입니다. 클리어 보상. 베타 아트.
폭수 갖고 와. 딱 반반 들어가네. 형상이 두 개나 있어서 사실 뭐 그냥 게임 던지지 않는 이상 이긴 것 같기는 해. 발 돌린 필요 없지. 숟가락? 숟가락 하나 들고 오자. 증폭 들고 가는 게 낫을까? 그러네요. 무한의 검단을 쓰는 게 낫겠네요. 아, 신성 안 탔다. 유래 영상이 확실히 형상 카드 중에 제일 센 것 같아. 딸기. 딸기가 아주 잘 나왔다. 아드레날린. 무력화 들고 가고, 무거운 피롭고, 증폭 들고 가고, 미래의 지도 하나 들고 갈까? 바로 증폭 형상 들어가고. 이제 대충 폭속 먹이고 존버하면 이기겠죠. 이거 맞긴 맞겠네요. 이겼다. 퍼펙트는 안 되는 거야. 심장 허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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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놈. 원놈이었어?